기자, 반갑습니다. 2013년 지방직입니다. 이렇게 세계 단순부에 각각 달라져 줄때 최대 처짐의 비. 이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왜다 알아야 되니까. 따라서 최대 처짐이죠. 먼저 가. 가는 48 EIF의 W, L. 맞죠? L의 3승은 48 EI의 W L 4승이네요. 맞죠? 나는 바로 넣죠? 384 EI의 5 W L 4승. 나는 8 EI불의 2분의 WL 제곱 L 제곱 16 EI불의 WL 4승입니다. 따라서 가나 다른 48분의 1대 384분의 5대 16분의 1. 동물하면 384분의 8대5대24. 따라서 가, 나, 다의 처짐의 비율은 8대5대24.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2013년 지방직 최대 처짐비. 이거는 이 식을 다 알아야 돼요. 자, 좀 힘냅시다. 2015년도 국가직입니다. 2015년도 국가직이고, 이거는 좀 특이해요. 자, B점과 D지점에 힌지가 있습니다. 이 힌지가 있는 부위에서 B점의 처짐이 셔틀할 때, 자, 이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기존에 이렇게 돼 있는 걸 이제 이런 식으로 갔다가 여기서 힌지니까 일자죠, 강치니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E 처짐 D P는 여기 주죠. 여기에 YC 이럴 때 구하는 거 처짐. 따라서 이 강체를 분리를 하면 SB SC가 되겠죠. 아, SD. 그러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또이 부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이게 YP가 되고요. YT가 될 겁니다. 맞죠? 또 이거는 반반 들어오니까 2분의 P가 될 거고요. 2분의 P. 이것도 그럼 2분의 P, 2분의 P. 따라서, 이 부분, YP는 3, EI의 2분의 P, L의 3승. 6, EI의 P, L 3승. 또, 이거는, YT는 3, EI죠? EEI 2분의 P EL 3승 66 EI의 4PL 3승. 따라서 이거는 하나의 강체라고 했죠. 따라서 YC는 2분의 1
YB 더하기 YD입니다. 왜? 강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YC는 2분의 1. 보자 보자. 이게 어떻게 되냐? 일반적으로 세타는 이걸 자 B에 B 체짐을 이걸 했을 때 맞죠? B의 체짐이 이걸 했으니까 이건 얼마? 4 이거죠. 그러면 YB 플러스 YD는 2분의 1 플러스 4분의 2.5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맞죠? 자, 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2015년도 서울시입니다. 2015년도 서울시고요. 문제 한번 봅시다. 자, 2부의 변이함수입니다. 자, 캔틀립의 동부방정이 들어오고 2부의 변이함수를 다항식 유도했을 때 이때 이 개수는 자 똑같습니다. 들어가죠? 이게 X입니다. 이게 X가 될 거고요. MA가 될 겁니다.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시그마 MA는 0 플러스 WL 곱하기 2분의 L 마이너스 MA는 0. 따라서 MA는 2분의 WL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또 시그마 FY는 0 플러스 RA 마이너스 W 곱하기 L은 0. 따라서 RA는 WL 위로.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겠죠. 자, 봅시다. 이렇게 동부방정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 끝까지 갔을 때 S, X, M, X. 자, MA는 얼마? 2분의 WL 제곱. RA는 WL. 따라서, 시그마 M, X는 0. 플러스 WL, X, 마이너스 2분의 WL 제곱. 마이너스 WX, 2분의 X. 마이너스 mx 따라서 mx 마이너스 2 wx 제곱 플러스 wlx 마이너스 2분의 wl 제곱 여기서 x4의 개수니까 dx 제곱 d 제곱 x는 마이너스 2i의 mx 2i분의 1, 2분의 x, 2분의 w. x제곱 마이너스 WL, x 플러스 2분의 WL 제곱. 이 식이 하나 나왔고요. 또, dx, d, x. 2i분의 1. 6분의 WX의 3승 마이너스 2 WLX 제곱 플러스 2 WL 제곱 X 플러스 C1 마지막으로 따라서 X는 2I분의 1 24 WX의 4승 6분의 WLX의 3승 4분의 WL 제곱 X 제곱 C1 X 플러스 C2 따라서 2 보의
변이 함수 단위로 했을 때 x뿌의 개수는 이게 되겠다. 정답은 24 이 i의 돌. 이게 x 4차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자, 2015년도 국가지구요. 자, 케이블 구조물입니다. 이렇게 케이블 구조에서, 자, B점에 50kN이 주어질 때, B점에 수위 쳐주면, BCBD는 얼마? 길이는 600m. 단면적은 나와있죠? 자, 쉽습니다. 그냥, 시그마. 바로 갑시다. F, X는 0. 이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F, B, D, 사인. 이게 사인이에요. 45도 마이너스 F, B, C 곱하기 사인 45도. 따라서 F, B, D와 F, B, C는 같다. 시그마 FY는 0, 올라오는 플러스. F, BC, 코사인 45도. P는 0. 따라서 FBC, FBD는 2, 코사인 45도 P. 따라서 이게 스몰로 내려오면 말 그대로 이게 1일 경우, 이게 1일 경우에는 FBC, FBD는 2 코사인, 그냥 알파 할게요, 1. 이 식의 유전입니다. 따라서 B는 2A분의 F, small f, L은 2 곱하기 2A분의 2 코사인 알파 p, 2 코사인 알파 1, L은 2 A의 코사인 제곱 p, L은 2 곱하기 25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A 120 그다음 코사인 제곱 45도. 힘은 5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600. 다 날리고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1mm가 나옵니다. 아, 고생하셨고요. 예, 지금 2015년도 국가지기였습니다. 이렇게 케이블 구조에 B점의 수위 채침은 어떻게 구한다? 간단하죠? 예, 이 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먼저 지방지 최대 처짐이 P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국까지 이렇게 강체가 있을 때 가운데는 어떻게 2분의 1이라는 거. 변이함수 계수 구하는 거. 마지막으로 케이블 구조. 이런 것들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9일 안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